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 라넌큘러스 꽃을 함께 그려볼 거예요. 같이 스케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꽃의 크기를 정해주시고 가운데 수술 부분을 그려주세요. 가운데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꽃잎을 쌓아주신다는 느낌으로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꽃잎이 활짝 피어있는 것도 있겠지만 가운데 부분의 꽃잎들은 이렇게 말려있는 꽃잎들이 많아요. 다양한 모양의 이런 길쭉하고 짧은 모양의 반달을 그려주신 다음에 반달의 안쪽 부분에 이렇게 선을 넣어서 널찍한 이런 꽃잎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다 보면 어떤 꽃잎이 어떤 모양인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가운데는 복잡하게 많은 꽃잎들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 겹 많이 겹쳐 주시는 게 좋고요. 뒤집어져 있는 모양과 그렇지 않은 모양들만 좀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꽃잎에 뒤집혀진 모양은 큰 꽃잎을 먼저 그려주시고 작은 라인을 넣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금세 예쁘게 뒤집어진 그리고 예쁘게 말려있는 꽃잎의 모양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가운데 부분은 조금 집중하셔서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그려주시고요. 꽃의 바깥쪽으로 갈수록 널찍널찍하게 꽃잎을 펼쳐주시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꽃잎이 완성이 되어간다 싶으면 외곽 라인을 좀 지워서 깔끔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금 꺾여진 줄기도 함께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스케치가 완성이 됐고요. 지우개의 넓은 면을 이용해서 조금 진한 연필 선들을 좀 연하게 만들어주고 채색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렸던 능소와 꽃을 기억해보시면 그 꽃과 같은 컬러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코랄빛이 많이 도는 그런 컬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브릴리언트 핑크와 퍼머넌트 레드가 주요 색이 되고요. 나머지 존 브릴리언트와 퍼머넌트 옐로우 딥은 다양한 색깔을 맞춰주는 보조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채색은 꽃잎의 어두운 부분부터 이렇게 하나씩 채색을 해 나갈 거예요. 너무 같은 색으로만 채색하지 마시고 물로 이렇게 펴내면서 또는 그 자리에다가 퍼머넌트 옐로우 딥이나 조금 더 진한 색상을 만들어서 톡톡 넣어주는 방식으로 채색을 하시면 됩니다.
채색을 하실 때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림이 완성이 될 때까지 가운데 부분에 저희가 뒤집어진 모양을 남겨놓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끝까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대비가 확실히 돼서 꽃의 입체감이 훨씬 더 잘 도드라지게 되거든요. 가운데 부분에 밝은 꽃잎들을 끝까지 유지를 하면서 한번 쭉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것처럼 이 부분도 하나하나 꽃잎을 칠하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들어가면서 채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밝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밝은 톤의 밸런스를 먼저 맞춰준 다음에 방금 보신 것처럼 퍼머넌트 옐로우 딥이라든지 이런 존 브릴리언트 같은 밝은 컬러들을 조금씩 넣어서 색을 좀 다양하게 맞춰주고요.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씩 그림자를 그려가면서 꽃잎의 모양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저런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꼭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따뜻한 색감만 사용을 해서 분위기를 조금 환기를 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블루 그레이와 라일락 컬러를 조금 묽게 타서 이렇게 아래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풀어줬어요. 아주 살짝만 이렇게 색을 집어 넣어도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연구해보시고 여러분들 그림에 또 예쁘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두운 부분에는 꽃잎 컬러에다가 반다이크 브라운을 아주 살짝 섞어서 이렇게 어두운 컬러를 만들어서 그림자 부분에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수술을 한번 칠해볼 건데요. 반다이크 브라운에 비리디언을 조금 섞어서 점점 밝은 느낌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주세요. 하얀 부분이 조금씩 남아줘야 조금 더 입체감 있게 색칠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서 그려주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이제 연한 컬러 있죠? 브릴리언트 핑크를 연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밝게 남겨둔, 저희가 지금까지 밝게 잘 남겨둔 이 부분에다가 거의 물칠하듯이 칠해서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컬러에 퍼머넌트 그린과 비리디언을 좀 섞어서 올리브 그린 컬러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해서 줄기를 채색을 해주시고 이번 시간 그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예쁜 라넌큘러스 한 송이 완성해보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전체 알림 설정하셔서 다음 시간에도 저와 함께 예쁜 꽃그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